저 영화 정말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었고요. 그만큼 영화 구석구석 디테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 무엇보다 여기 옆에 계신 배우분들의 명 연기를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안심하고 영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 영화 개봉한 지 이제 9일째인데 저희 여러 번 이제 무대 인사를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 관심으로 극장에 가득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친 가운데 힘이 납니다. 너무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 영화에 관심 갖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주변에서 오신 분들한테 분위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되는 영화예요. 긴장되지만 계속 중간중간 웃게 되는 그런 영화니까 여러분들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음껏 웃어주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끝나면 여러분들 많은 얘기들을 친구들과 같이 함께 보신 분들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영화예요. 출연하는 인물들 각자에게 사연이 있고 또 감정이 있는 쉬운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 나름의 입장도 생길 거고, 나는 다연적 인물 중에 어떤 사람과 가장 세밀하게 가까운가 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많은 대화가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그런 작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비병을 연기한 김도윤입니다. 와! 됐어요.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현재 아주 신나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분들 주변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마 RPG나 OTT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그분들이 꼭 선택하셔서 극장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생각하니까 지난자 공유 천만 공약에 저희가 천만이 되면 선배님께서는 인터뷰를 하시고 저는 앞에서 헤드스피를 하게 되거든요. 헤드스피를 하면서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주변에 힘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죠.